죽을 지 의외더라고 이제. 예? 그때 죽을 지 입에 단내가 막 나면서 예.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참으세요? 어떻게 막 내 혼자 먹고 있다면 그냥 팽개쳐 갈 수가 있겠지만 예. 딸린 식구가 많으니 뭐 팽개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 실례잖아요. 약속에 약속을 하고 안 해주면 사람이 그 못 믿을 게 아니면 약속을 자꾸 해주게 돼요. 자신을 바라보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짐을 날라온 달인. 이 일은 어쩌면 달인에게 단순한 일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설마 이것도... 이것도 저예요, 저거. 예? 이것도 저가 저도 줘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올라가신다고요? 예. 어디선가 나타난 냉장고, 설마 이것도 나르시려고요? 네 사람이 겨우 옮겨야 하는 대형 냉장고 달인의 조그만 지게 위에 올려놓는데 천천히 조심조심 냉장고를 지고 가는 달인. 지켜보는 제작진은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정작 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냉장고를 치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괜찮으세요? 예. 오, 조심하세요. 지난 날을 뒤로하고 오늘을 위해서 다시금 발을 내딛는 달인. 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선 체력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떨린다. 조심하세요. 저 기술이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보다 힘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 봐. 옛날에 어떠셨는데요? 옛날에 이거 등이나 뛰지 뭐 150kg, 뭐 130kg 장난으로 뛰고 다니는 친구들.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임기종 달인 다시금 힘을 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데 지난 38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옆으로 옆으로! 그쪽으로 내릴게요. 오셨어요? 예? 예? 안 힘드세요? 힘들지 않, 힘들겠어. 아, 죽겠네. 이거 지게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냉장고를 옮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나오는데 달인 혼자서 옮긴 냉장고를 장정 7명이 달라붙어서야 간신히 옮길 수 있었다.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달인이 지고 온 냉장고의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또 찍으려고 그래. 음료수 들어가고 소주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정탁하고 있잖아. 땀 흘려 일해서 받은 돈, 달인은 이 순간이 제일 뿌듯하다. 얼마 받으셨어요? 8만 원. 네? 8만 원. 네. 만 원 8만 원? 예. 어떠세요 이럴 때? 기분이 뿌듯하지 뭐. 택시가 갖다 놓고 이제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예. 기분 좋으세요? 예. 비가 오고 계곡에 물도 불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달인의 배달은 계속되고 지면은 비닐까지 씌웠지만은 달인은 우산도 없다. 등산객들도 달인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 우천 위에도 이렇게 험한 길을 다니고. 네. 와, 진짜 감탄합니다. 잠시 인터뷰하는 사이에 벌써 저 앞까지 간 달인. 잠시 쉬려고 하는데. 오! 오! 괜찮으세요? 달인은 묵묵히 떨어진 짐을 정리한다. 아니, 지금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데.